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건강로드 류마티스 내과 심승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잡은 제목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병이 아닙니다로 잡았습니다. 좀 생뚱맞으시죠? 네. 그런데 한번 잘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긍하실 수 있게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혈압이 높은 병을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혈압이 높으면 주로 생기는 증상이 두통입니다. 그러면 고혈압은 뇌 질환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뇌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신에 혈압이 상승하는 전신 질환입니다.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 관절이나 발 관절에 증상이 처음 찾아오지만 전신 혈액 질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키 포인트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 모든 질문에 답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환우분들이 아셔야 될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증상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이 아침에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잠깐 증상이 있다가 얼마 있으면 또 소실이 됩니다. 그러기를 몇 달을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릎 등 이제 다른 관절에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대부분 관절에 통증이 오면 생각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써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일시적이다. 쉬면 없어질 것이다 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아프다. 따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라는 이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우선 오늘 주제인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류마티스 병이란 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혈압과 당뇨같이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류마티스란 말은 영어도 아니고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다가오지 않는 단어인데 그 류마티스란 말은 그 피 속에 이상한 물질이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관절이나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병을 총칭해서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병이란 말을 씁니다. 따라서 관절 중에 한 군데라든지 근육이 쑤시고 아픈 병을 다 합쳐서 류마티스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류마티스 병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관절이나 근육이 아픈 병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드릴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병입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선 자가면역 질환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면역이란 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은 한자로 면할면 역병역 그래서 전염병을 면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세균이 침투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군인 같은 역할을 하는 체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B세포라는 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그 항체가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방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어떤 독감 예방주사 하면 그 독감 세균에 대해서 우리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고요.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도 우리 몸에 항체가 없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방주사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 아주 좋은 그런 체계인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그 면역 세포가 자가
내 몸을 공격하는 이상한 일을 하는 질병을 총칭해서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그 자가 항체가 관절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전부터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하고 이후에 그런 면역 세포들이 관절 안으로 침투를 해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이나 뼈에 이상이 있는 병이 아니고 우리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나이가 많다든지 일을 많이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병이죠. 따라서 발생 연령도 보시면 도표에서처럼 어린 초등학생부터 중년 여성,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장 궁금하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전적 요인을 우리가 증명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쌍생아에서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환성 쌍생아에서보다는 일량성 쌍생아에서 4배 이상 발생률이 높고 그다음에 1차 친족에서 10배 이상 발생률이 높고 또 형제자매에서 2배 내지 4배 정도 이제 증가하여서 이 질환은 유전적인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보시는 것과 같이 대표적인 유전자들인데 이외에 100여 가지가 넘는 유전자들이 이 병의 발병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환경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이제 흡연인데 여성분들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 직장을 통해서 간접 흡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발생률도 높고 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다양한 세균이 살고 있는데 구강 내, 피부, 장 내 세균이 많죠. 이런 세균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 질환이 발생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전자와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지게 되면 그 이 병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증상이 생기면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보시면은 약간 분 듯한 다른 손가락보다 약간 굵기가 굵은 모습이 보이죠. 그게 이제 초기에 관절 붓는 증상입니다. 손이 뻣뻣해지고 약간 붓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안에 뼈 사진을 찍어보는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 초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정상 뼈의 소견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절 뼈에 문제가 있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상으로 보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왼쪽 엑스레이 소견처럼 이 여러 가지 손가락이나 손목 관절에 뼈에 변형이 있는 것을 일반인들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관절병이 아니다 라는 이유를 지금까지 제가 혈액질환이라는 근거를 대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만 아픈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폐를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폐 허옇게 보이는 염증이 폐에도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간질성 폐렴이라는 증상이고요. 이제 흡연을 하거나 질환이 경과되고 또는 자가 항체가 있으신 분들에서 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관절 외로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 이제 눈에 대한 증상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눈이 건조한 쇼그렌 증후군이 발생을 합니다. 쇼그렌 증후군이란 말은 스웨덴의 안과 의사인 쇼그렌에서 말을 따온 병명인데 눈이 건조한 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우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이 발생하는 눈 건조증은 1차성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시면서 눈이 건조하신 분들은 2차성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또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막 또는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혈관염과 연관된 증상입니다.
눈이 빨개지고 건조증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눈에 있는 혈관뿐만 아니라 혈액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 혈관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혈관염이라고 하고 손이나 다리 같은 혈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관도 잘 막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반인에 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우분들의 생존율이 조금 낮은 이유가 이런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병에 걸렸는지를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증상으로는 한 달 반 이상의 이제 관절 통 및 염증이 있는 경우에 전문의를 찾으셔서 혈액 이상인 병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가, 항체, 염증 검사 등을 받으시고 또한 관절 부위의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절이나 뼈에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염 질환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폐렴이 있어서 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열제를 복용하고 열이 가라앉는다고 병이 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폐렴의 주요 원인인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근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로 관절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진통제를 사용해서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해서 병의 진행이 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액 속에 이제 면역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 면역 이상을 바로잡는 약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외식이 쉽게 세균 질환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이름을 따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항생제는 아니고요. 항류마티스 제제와 생물학적 제제 줄임말을 저희가 농담으로 항생제라고 합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기본 항류마티스 제제가 있습니다. 이 항류마티스 제제는 진통제와 달리 효과가 나타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약을 한번 쓰면 잘 지켜봐야 하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약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항류마티스 제제를 쓰면 환우분들 3명 중에 1명 정도는 질병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에 새로운 약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저희가 표적 치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구 항류마티스 제제 듣지 않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제제, 하나는 경구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주사제입니다. 아래와 같은 종류의 다양한 주사제들이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시는 경구 표적 치료제도 현재 두 가지 약제가 저희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관절 통증을 억제하는 데서 끝이지 말고 뼈와 관절의 손상을 억제하는 항류마티스 제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관절 외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 눈, 다양한 혈관 질환을 이제 억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항류마티스 제제를 사용하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질환에서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이 절반 정도 억제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관절 환자분들이 운동을 많이 못하셔서 이제 당뇨병도 동반이 잘 되는데 그런 당뇨병의 발생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위생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적 요인 중에 중요한 요소가 우리 몸의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세균이 자라지 않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두 번째는 식사 조절입니다. 이게 비만하시게 되면 그 지방세포에서 관절 염증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식하시고 음식 중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채식이 관절염을 줄인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식과 채식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잘 오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하실 때
관절을 과하게 구부리는 운동은 관절염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많이 구부리지 않는 수영 또는 평지 걷기 등을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끝으로 금연과 커피입니다. 흡연은 관절염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고 커피는 관절염의 증상도 악화시키고 관절염에 동반되는 골다공증도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수긍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키워드로 혈관 건강이라고 뽑아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혈액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고 관절 및 뼈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항류마티스 제제를 사용하여서 뼈와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겠고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 소식 및 채식, 운동과 금연을 권장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